안녕하세요. 미니멀 라이프의 별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칫솔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작은 그릇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따뜻한 물에 녹여주세요. 그릇 위에 칫솔을 올려놓으시고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50초 이상 돌릴 때는 칫솔에 변형이 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이 방법은 실제로 측정해보면 세균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칫솔을 흐르는 물에 세척해주시고 통풍이 되는 곳에 말려주시면 소독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고 칫솔을 20분간 담가주세요. 베이킹소다는 세척 효과가 뛰어나 칫솔의 찌꺼기나 기름때 세균 등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따뜻한 물을 섞어주시고 칫솔을 담가줍니다. 식초는 살균 효과가 뛰어난 천연 살균제입니다. 칫솔은 평균적으로 3개월마다 교체해 주시면 좋고요. 3개월 안에 뭐가 벌어지면 교체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칫솔 소독법으로 2020년에도 깨끗한 치아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